재료 사러? 자, 네, 그러면 잠깐, 봐봐. 왜? 오빠, 이런 거 챙겨야 돼. 이게 뭔데? 이거 쿠폰. 싸게 살 수 있어. 9,000원 할인, 3,500원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고 사야 될 거는 없잖아. 근데 싸게 되니까 좋잖아. 아, 딱 그런 일단 정보를 나에게 주는 거구나. 안녕하세요. 어? 아니, 가만히 계신데. 저도 당황하네. 인사는 들어야지. 일단 여기가 채소 코너잖아. 애호박. 애호박. 여기 있네. 대파. 파. 얘 대파야? 요런 거 괜찮네. 뭐 오겹살. 제육볶음? 네, 제육볶음. 참기름 작은 거 사면 돼. 다 우리 다 샀는데? 어? 고추. 고추. 근데 비주얼 때문에 빨강이랑 청국고추 이거 든 거 사자. 근데 깻잎. 근데 여기 깻잎하고 고추 이거는 안 써 있었는데?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고추도 들어가고 깻잎도 들어가 제육볶음에. 그래서 그래 제육볶음에 깻잎 들어가면 버섯, 맛있어. 버섯. 그래. 이거 넣어야 맛있어. 근데 여기 안 적힌 거를 왜 이렇게 많이 사? 아까는 운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. 그래서 그렇지. 목록 한 10개 적어갔는데 한 30개 사는 사람들 많아. 이거 뭐예요, 이모? 예, 표고버섯이에요. 표고버섯을 전으로 구워먹는데. 맛있네요. 맛있어요. 주홍살에서 쌈이세요. 근데 왜 이렇게 막 많이 사?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. 요거는 맞춰서. 그나마 남궁민 씨가 좀. 아니, 마실 것도 사고 해야지. 무슨 이렇게 딱 남자가 장보러 와가지고 딱 살 것만 사가지고 가? 집에 마실 것도 없어. 저승 갈 때 돈 안고 갈래? 민민 씨 내 스타일이야. 홍진호 씨 이봉호 씨 스타일이에요. 과일. 나 여기 아까 복숭아 먹고 싶어. 복숭아 있었어? 털 있는 복숭아? 아, 그래, 그럼 복숭아 맛있겠다. 사. 갖고 와. 오빠가 지금 가서. 갖고 올까? 갖고 와. 알았어, 갖고 올게. 갖고 와. 또 없는 새 뭐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는구나. 먹고 싶은 거 사오라니까. 아이고. 뭐 집어넣는 거예요? 아까 놨던 버섯. 아, 네. 아, 다 기침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. 너무 맛있어. 네, 복숭아. 헐 많은 복숭아. 어딨나. 복숭아가 없어. 사과 한 6개 정도면. 어디서 또. 어디서 막 과소비하는 소리가 엄청 들리고 있는데, 지금. 내 맘대로 사야지. 아,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. 네. 야쿠르트. 있는 대로 다 집어넣고 있구나. 집에 필요한 것들. 아침에 일어나면 주스 마셔야지. 또 뭐 없나? 사게. 아, 감사합니다. 왔어? 응. 복숭아가 없어서 이거 사왔어. 사과 삶는 여자 좋아하잖아요. 네. 복숭아가 없어. 사약서에 써줬잖아. 세척 사과가 아닌 사과 깎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. 밥 맛있게 먹고. 드디어 사과 타임을 갖는 거야. 해줄 거야. 사과는 맛있게 먹어버릴까? 오빠. 우리 이거 하나만 사면 안 돼? 왜? 이빵을요? 연습해. 연습한다고? 예행 연습. 니가 진짜 아주 꽉 차셔가지고 그냥. 되게 먼 얘기니까. 이게 멀었을지 가까울지 어떻게 알아? 오빠가 해보는 거야. 아기 우유도 먹이고. 나이가 있어서 애도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아, 왜? 봐봐, 잠깐 봐봐. 이거? 엄청 비쌀 거. 34,400원? 너무 비싸다. 살 거야. 알았어, 그럼 이것까지만 딱 사자. 이거 진짜 가지고 차려올 거야? 내가 얘 맨날 먹는 거니까. 남편분이. 알았어. 이었으면 국물도 없었을 텐데. 공짜 벌써 됐나? 아니야.
얼마요? 20만 3천. 마트에서 20만 원 넘겼어. 저희 된장찌개 제육볶음 사러 왔는데 20만 3천 원짜리 된장볶음. 어. 먹인다, 입 담으려고.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의 재료가 20만 원이 든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주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 웬만하면 사는 것 같아요. 오빠랑 나랑은 같이 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. 그래.